안녕하세요, 싱쿡입니다. 좀 많이 바뀌었죠? 오늘은 한라산 볶음밥을 할 건데 홍대에서도 유명하고 제주에서도 유명하다는데 야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파를 잘게 다져주세요. 양파는 물이 나오니까 양파 대신에 파로 할게요. 계란 두 개를 까주세요. 그리고 잘 풀어주시고 소금도 조금 넣어주시고요. 김치는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. 먼저 파를 볶아주세요. 그 다음에 참치, 다진 김치 넣고 충분히 볶아주세요. 이렇게 볶다가 그 다음 불을 끄고, 불 끄는 게 중요해요. 고춧가루, 간장, 물엿을 넣어주세요. 일단 불 켜지 말고 섞어주세요. 쉽게 타버리거든요. 불을 켜고 살짝만 볶아주세요. 한덩이처럼 볶아줬으면 밥을 넣어주시고요. 잘 섞이게 비벼주세요. 잘 안 섞이면은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제 불 끄셔도 돼요. 삼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좀 적당한 접시에다가 볶아놓은 밥을 넣어주세요. 핫! 나와라! 됐다. 이렇게 해주시고, 한라산은 봉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. 봉우리 만들어주고, 계란물이 내려갈 이제 모서리? 모퉁이도 만들어주시고요. 봉우리에다가 계란물을 부어주시면 되세요. 사이드에다가 치즈를 촥 뿌려주시면 돼요. 치즈가 빠지면 섭하죠. 다 만들어 봤습니다. 섞어서 먹어볼게요. 반숙! 반숙 계란 후라이 맛이랑 아, 뜨거워! 아. 김치볶음밥은 그냥 이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고, 한라산 볶음밥은 보기만 해서 처음 만들어봤는데 그냥 집에서 가끔 기분 내볼 때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.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